사실 나도 엄청 낯도 가리고 그러지 않으니까. 근데 내가 지금 말을 많이 안 해. 편하지? 그렇지.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성규를 아직 잘 모르니까. 근데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착하니까 사실은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것도 있어. 약간 뭔가 웃고는 있는데 속으로 뭔 생각하고 있을까?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오늘 희준 씨 덕분에 많이 오해가 이제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야. 조금은 좀 풀어줘도 괜찮다. 솔직히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. 예능이 왜 어렵냐는 내가 내 모습을 보인 적이 많이 없으니까. 맞아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. 그래서 계속 방어 기제로 착하니까 그렇게 계속 표현이 되나? 이런 것도 나도 느끼고. 그래서 형은 말대로 좀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. 내가 솔직해져야 사실은 그렇게 편하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. 근데 뭐 솔직 안 하다는 건 아닌데 사실은. 저 눈도 어떤 의미의 눈인지 모르겠어. 날 보고 눈을 보면서 의심병이 많은 거 아니에요, 형님? 난 근데 나는 엄청 지금 마음에 문을 다 열었는데. 내가 어제 뭐지? 그 라베 그 라베에서 골프 봤어? 그걸 봤구나. 형 모양이 나와서 보신 거예요? 내가 요새 관심이 참 신기해. 그러니까 짝사랑이네. 짝사랑이지. 그러니까 우리 희준이 나올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또 애정이 가면 또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. 민경 씨랑 그게 김민경 민경 씨랑 이거 허벅지 씨를 허벅지 내가 이겼어. 이겼어. 그래서 이 새끼 그, 이겼어. 이 새끼 했네 지금. 이 새끼 내가 이 새끼라고 했어. 야, 고맙다. 야, 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. 아, 내가 이 새끼라고 그랬어. 이 새끼 이겼어. 입에 베이네. 아, 그냥 형 욕을 잘 하시는 거야. 친해지고 싶은 거야. 비디오 판독, 비디오 판독. 진짜 다시 보자. 잘못 들렸을 수도 있어. 아니야, 이 새끼 이겼어. 100% 이 새끼. 난 이 새끼를 많이 들어봤어. 나도 이 새끼로 들었어. 아니야, 이 새끼 이겼어라고 했어. 이겼어. 이게 이 새끼 이겼어 그랬어. 진짜 다시 보자. VAR. Let's go. 이겼어. 이겼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. 이 새끼 이겼어지. 이 새끼 이겼어. 아, 좋아요, 안 좋아요? 어? 너무 좋죠. 좋아요. 남자끼리는 좀 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그래, 시원하게. 오늘 이후로 그러면은 성규야. 그래. 새끼야. 새끼야. 야, 형 왜 이렇게 욕 못해요? 아니, 나도 아직 아나운서 출신이라. 아니, 그래서 얘 아직 불편해. 내가 아 뭐야? 아니, 얘가 정작 친해지자고 말하는데 나한테 하듯이 해. 이거 봐! 아니, 야.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? 아직 김종규 씨 같아. 아, 시도 진짜. 너무 좋다. 오늘 이거 다 해놓고 이거 아직. 뭐야, 나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건 도저히 아닌 거 같아. 솔직히 얘기했어. 아니, 욕을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맞아. 스며들듯이. 그래. 스며들듯이. 이래도 욕하고 다음에 또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진짜 싫어. 우리 진짜 그러지 말자. 연극하지 말자, 우리. 우리 그러지 말자. 연극은 니네들만 하고. 난 진짜 친해지고 싶으니까, 진짜 그 마음이 엄청 크니까. 귀엽다, 이 사이 어떻게 될까. 매일 새로운 ENA.